여러분 안녕하세요. 주디 ASMR입니다. 오늘 영상은 제가 이번 여행에서 사온 선물들이나 아니면 물건들을 이렇게 좀 태핑하고 소리내고 또 수다 떠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좀 물건들이 많아가지고 바리바리 챙겨왔는데 어디서부터 꺼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손에 잡히는 대로 이렇게 한번 소리를 내보도록 할게요. 이거는 제가 그 전시회를 보고 굿즈샵에서 산 물건인데 포장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. 근데 이 포장지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포장지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챙겨놨습니다. 오늘 영상은 아마 상당히 좀 길어질 것 같아요. 물건들이 많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듣다가 편하게 잠드시라고 첫 번째 보여드릴 물건은 이 코르크 마개입니다. 이렇게 생겼고요. 코르크 마개 위에 이렇게 마치 작품처럼 이렇게 실버로 된 동글동글한 것들이 올라가 있어요. 사실 코르크 마개에는 무게가 하나도 무겁지가 않은데 여기 이 실버 부분이 좀 무게가 있어서 은근히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물건입니다. 이게 너무 제 취향처럼 생겨가지고 가격이 조금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근데 안 데리고 올 수가 없었어요.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와인 중간에 마시다가 이런 걸로 막아놓는 거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냉큼 데려왔습니다. 그리고 이게 다 똑같이 생긴 게 아니라 조금씩 모양이라든지 그런 게 다르더라고요. 그 중에서 제일 제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데려왔어요. 영수증이 있으니까 한번 보면은 제가 이거를 스웨덴에서 샀던 것 같아요. 스웨덴이 크로나? 노르웨이가 크로나? 기억이 안 나네요. 크로네랑 크로나랑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스웨덴 돈으로 175 크로나? 크로네? 입니다. 다음이 두 번째
유튜브한테는 빈티지 샵에서 구매한 건데, 이거는 제 친구가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샀어요. 이렇게 너무 귀여운 자수가 들어간 테이블웨어인데요. 식탁에다가 이렇게 깔면은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. 제 친구 중에서 이제 결혼을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데,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이기도 하고, 이 그림처럼 둘 다 너무너무 귀여운 커플이라서 그 둘이 생각이 나가지고 사봤습니다. 너무 귀엽죠? 색깔도 뭔가 알록달록한 게 너무 깜찍하고 귀여운 것 같아요. 아, 네. 한국 돌아와서 일이 좀 바빠가지고 친구를 만나질 못했는데, 얼른 만나서 또 전달을 해주고 싶어요. 그 다음에 짠, 이거 뭘까요?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무민샵에서 구매한 이거를 열쇠고리를 6개를 샀어요. 제가 좀 좋아하는 친한 친구들한테 주려고 6개를 샀는데 조금 다르게 생겼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모자 쓴 무민 아빠죠, 얘가. 얘도 있고, 그리고 그냥 무민도 있고 이렇게 작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되게 비쌌어요. 하나에 한 6, 7, 8천원? 7천, 8천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래도 또 귀엽잖아요. 제가 이번에 북유럽 4개국을 다 갔다 왔는데, 노르웨이, 스웨덴, 덴마크, 핀란드 다 각각 매력이 너무 다르더라고요. 저는 다 비슷할 줄 알았는데 각각 나라마다 느낌도 또 다르고 또 매력이 달라가지고 되게 좋았어요. 근데 핀란드에서, 저는 핀란드가 좀 제 취향이더라고요. 근데 핀란드의 이제 국민 캐릭터가 무민이잖아요. 그래서 무민샵도 자주 가고, 자주 보다 보니까 보면 볼수록 되게 귀엽더라고요, 무민이. 또 무민은 한국에서도 좀 유명한 캐릭터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핀란드에 대한 내적 친밀감이 생겼달까? 그랬어요. 핀란드 하면은 또 유명한 게 마리메꼬잖아요. 마리메꼬. 핀란드의 유명한 의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옷도 팔고 접시라든지
뭐 패브릭도 팔고요. 이런 것들 파는 브랜드인데 과감한 패턴과 좀 컬러풀한 색감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인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. 저는 거기서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 되어 있는 이 꽃무늬 패턴이 들어간 테이블웨어를 구매했습니다. 짠! 너무 예쁘죠? 사실 이렇게 과감한 패턴을 약간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근데 이거는 블랙 앤 화이트라서 그렇게 막 너무 튀지도 않고 저희 집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한번 과감하게 저도 구매를 해봤어요. 매트한 재질의 테이블웨어이고요. 밥 차릴 때 이렇게 위에다가 흰색, 검은색 식기로만 딱 이렇게 차려가지고 정갈하게 차려서 먹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.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? 미니멀한 그 감성. 이거를 이제 핀란드 헬싱키 공항에서 면세점에서 구입을 했습니다. 또 저 혼자 쓰면 좀 그러니까 세트로 두 개를 샀어요. 두 개. 그래서 하나당 25유로거든요. 사실 싼 가격은 아니죠. 뭐지? 아니네요. 사실 싼 가격은 아닌데 뭐 이 디자인과 그리고 마감이라든지 이런 퀄리티적인 부분에서 만족을 했기 때문에 구매를 했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여태까지 안 쓰고 있었거든요. 이제 이 영상을 찍었으니까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신납니다. 마리메꼬 그 테이블웨어를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이어서 계속 마리메꼬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런 쇼퍼백 장바구니 가방 그런 것도 구매를 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컴팩트하게 뭐 가방이라든지 이런 데 넣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장바구니 백 폴더블 백이고요. 이렇게 마리메꼬라고 적혀져 있고 이러면은 뒤집어줘야 돼. 이렇게 뒤집어야 돼. 해주면 이렇게 가방이 되는. 여기도 되게 큼지막한 폰트로 마리메꼬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블랙 앤 화이트로 되어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무채색 감성이라서 구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 여행 다닐 때 은근히 되게 잘 썼던 게 뭐 가방에 넣어놨다가 갑자기 뭐 장을 봐야 된다거나 뭐 물건들을 많이 썼을 경우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다니면은 비닐봉지 더 나올 일도 없고 쓰레기가 나오지 않아도 되니까 되게 잘 썼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마리메꼬에서 산 또 다른 거는 이 파우치입니다. 저는 이제 화장품 파우치로 쓰려고 구매를 했고요. 얘는 22유로예요.
한쪽은 이렇게 마리메코 알파벳이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박혀있는 패턴이고요. 반대쪽은 세로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는 패턴입니다. 이것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거는 뭐 도트 무늬, 어떤 거는 뭐 약간 색깔이 들어간 꽃 패턴이라든지 좀 다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몇몇 분, 저희 부모님 포함해가지고 선물을 해드렸는데 굉장히 예쁘다고 좋아하셨던 파우치입니다. 선물용으로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목조리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를 이렇게 열어주면은 안에 꽤 많은 물건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파우치예요. 안에 뭐가 이렇게 많냐면 이것도 제가 여행 중에 산 물건들이라서 여기다가 다 넣어봤어요. 뭘 이렇게 많이 샀냐면 화장품들을 되게 많이 샀거든요. 평소에 쓰려고 샀다기보다는 메이크업 ASMR 할 때 좀 사용하거나 촬영할 때 좀 특이한 화장을 하려고 할 때 우리나라에 없는 그런 색깔들 그런 걸 쓰기 위해서 구매를 했어요. 그래서 다 꺼내면 이렇게 꽤 많이 들어가죠. 이거는 잠깐 치워놓고 그 다음에는 지난번 여행 때 생긴 물건 영상에서도 조그만한 가죽 가방 산 거를 보여드렸잖아요. 근데 또 참지 못하고 약간 가죽 가방? 가죽 가방이라고 하기엔 좀 작은데 가죽 지갑? 지갑 가방? 같은 거를 또 샀습니다. 얘도 마찬가지로 빈티지 샵에서 구입을 했고요. 얘는 스웨덴 빈티지 샵에서 구입을 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. 열면은 안에 뭐 이런 좀 실 같은 거는 정리를 해야겠지만 이렇게 주머니가 하나 둘 셋 세 개 무려 세 개의 수납 공간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여행 다닐 때 카드나 동전, 뭐 지폐, 그리고 조금 뭐 립스틱 이런 것들 조그만한 거 넣어 다니고 싶을 때 한 번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했습니다. 얘는 되게 저렴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. 하나로 한 6,000원? 진짜 저렴하죠. 얘가 그 아까 무민 키링이랑 같은 금액입니다. 물론 얘는 빈티지긴 하지만요. 그래도 수납 공간이 나눠져 있는 것도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렇게 끈이 있어서 약간 크로스로 이렇게 메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. 여행 다닐 때 뿐만 아니라 동네 마실 갈 때도 그냥 쓱 이렇게 메고 왔다 갔다 해도 좋으니까 잘 산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는 제가 요즘에 또 푹 빠져있는 제품인데요. 바로 독일 입욕제입니다.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때 마지막으로 이제 프랑크푸르트라는 독일의 도시에서 네,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는데요. 독일에 아무래도 되게 가성비 좋고 좀
좀 퀄리티가 좋은 그런 제품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기념품을 되게 많이 샀어요. 그래서 거기서 산 뭐 약이라든지 뭐 물건들을 친구나 가족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많이 했는데 저를 위한 선물도 좀 샀거든요. 그게 바로 이 입욕잼입니다. 지금 5개잖아요. 사실은 제가 10개를 사왔는데요. 최근에 반신욕하는데 좀 푹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입욕제를 쓰다 보니까 반밖에 안 남았어요. 그래서 아 이거 다 쓰기 전에 얼른 이 영상을 찍어야겠다 하고 부랴부랴 찍은 것도 있거든요. 근데 여기는 이렇게 딱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쓸 수 있는 이 바디솔트가 한 팩에 딱 들어있으니까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좀 다양하게 사서 그때그때 내 기분에 맞는 걸로 이렇게 반신욕을 즐길 수가 있는 거죠. 여기에 이름이랑 무슨 향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도 써져 있는데 솔직히 독일어를 잘 몰라서 독일어를 못하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. 이런 되게 귀여워서 이거는 사봤어요. 그림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사봤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딱 봐도 무슨 향인지 알겠더라고요. 약간 자몽, 뭔가 상큼한 향 날 것 같고 Don't worry, be happy. 약간 되게 뭔가 기분 좋은 그런 향이 날 것 같더라고요. 얘도 뭔가 달달한 향이 날 것 같은 입욕제예요. 그리고 입욕제랑 더불어서 또 독일에서 같이 산 게 이 버블 밤이거든요. 이것도 이제 반신욕이나 목욕할 때 쓰는 거죠. 근데 얘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. 곰돌이. 너무 귀엽죠. 솔직히 이런 밤 같은 거는 러쉬에서 주로 많이 사서 쓰는데 여기는 되게 저렴한 편이더라고요. 러시나 이런 데에 비해서.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. 얘랑 그리고 얘랑. 근데 얘는 좀 오면서 부서져가지고 예쁜 구름이었는데 구름 얼굴이 다 부서졌어요. 그래서 저렴해가지고 제가 이걸 세 개를 사가지고 하나는 한번 써봤거든요. 벌써. 근데 솔직히 거품이 잘 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아 역시 러쉬가 유명한 데는 이유가 있구나 이러면서 거품이 잘 안 나서 좀 되게 아쉬웠어요. 참고로 이런 밤 같은 거는 거품이 막 많이 나서 거품 목욕하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반신욕을 해줘야 제맛이잖아요. 거품이 생각보다 잘 안 나더라고요. 하나를 통째로 넣는데도.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. 그래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버블밤인 것 같아가지고 뭐 그냥 거기에서 만족을 하려고요. 어차피 뭐 다시 살 수도 없고 이렇게. 그래서 화장품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사실 저도
사용은 아직 안 해보고 이게 제품이 좋아서 보여드린다기보다는 그냥 저 이렇게 좀 신기한 거 샀어요 이런 느낌이라서 뭐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아니에요. 아셨죠? 저도 잘 몰라요. 그러면 뭐부터 설명해드리지? 아, 좀 특이한 거 먼저 소개를 드리면 이거를 구매했습니다. 일단 브랜드는 레볼루션이라는 브랜드이고요. 밑에 써있는 거를 읽어보면은 메이크업 레볼루션 런던 이렇게 돼있는 걸 보아하니까 아무래도 좀 런던을 베이스로 하는 그런 화장품 브랜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뜯어봅시다. 이걸 산 이유는 컬러가 정말 정말 다양하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진짜 평소에는 정말 조금 쓰기가 어려운 데일리로 쓰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컬러들만 모아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유니크하다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이런 걸 보니까 갑자기 눈 위에다 한번 올려보고 싶고 그런 생각도 드네요. 만약에 쓴다고 하면은 만약에 쓴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섀도우를 쓰실 건가요? 너무 어렵지 않아요? 그나마 조금 괜찮은 게 약간 핑크나 이런 색? 이런 색이나 이런 색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나는 지금 이 블루 펄을 한번 써보고 싶은 충동이 드는데 조금만 해볼까? 대박. 발색이 생각보다 되게 잘 되잖아? 한쪽만 하면 좀 이상하니까 반대쪽도 해볼게요. 와우. 와우. 장난 아닌데. 네, 이렇게 화면에서 보니까 그렇게 막 엄청 티가 나진 않네요. 생각보다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? 어쨌든 제가 5만 색깔이 다 있는 이런 아이섀도우 팔레트입니다. 그리고 립. 립은 내가 두 개를 샀는데 하나밖에 없네. 여기 제품 알베르데 여기 제품을 두 개를 샀거든요. 이렇게 립 크레용 형식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두 개를 샀어요. 하나는 그냥 인디 핑크 같은 컬러고 하나는 이렇게 버건디 컬러예요. 저는 너무 촉촉한 립보다는 이렇게 좀 매트한 거를 좀 더 선호하거든요. 굉장히 매트한 편이고 바르고 나서도 막 이렇게 끈적이는 게 전혀 없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. 나름 발색도 엄청 잘 되고 예뻐요. 저렇게 해봤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는 컨실러 같은 느낌인데 컨실러 같은 느낌이 아니라 컨실러구나. 컨실러예요. 요거는 조금 특이한 게 이렇게
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진짜 미세 부위에 이렇게 컨실러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. 살짝 잡티나 기미 같은 거 이런 거 커버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조금씩 딱 찍어서 하기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얘를 한번 사봤어요. 또 같은 브랜드에서 산 파우더 제품. 난 이거 내가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. 일단 컬러가 저랑 안 맞아요. 아니, 컬러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제가 한국 돌아와서 다시 ASMR 찍으면서 느낀 건데 진짜 얼굴이 엄청 탄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원래 쓰던 화장품을 똑같이 써도 목이랑 이런 팔이라든지 이런 거랑 좀 다르게 얼굴만 이렇게 둥둥 뜬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좀 이상하더라고요. 그게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서 보니까 더 그게 잘 보이는 것 같고. 아, 진짜 많이 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. 그런데 뭐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편집하고 하다 보면은 밖에 잘 안 나가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요. 그 다음에 이것도 좀 특이한 컬러의 아이섀도우고요. 너무 예쁜 채도가 낮은 블루랑 그 펄이 잔뜩 들어간 블루 섀도우 이렇게 두 개입니다. 발색이 좀 궁금하지 않나요?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이런 컬러고 손목에 발색을 했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. 여기서 봤을 때보다 좀 더 밝은 느낌, 하늘색이라고 해야 되나? 약간 좀 더 채도가 높아 보이네요. 그리고 이 블루 펄. 발색이 정말 잘 되네요. 이렇게 색깔은 진짜 예쁘다. 메이크업 스킬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야겠어요.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. 또 아이섀도우가 있어. 이제 진짜 아이섀도우 최종. 이번 거는 그린 계열. 이거는 좀 슬리데린스러운 그런 컬러들이죠. 그래도 궁금하니까 발색을 한 번씩 해보면 얘는 거의 티가 안 나지? 얘거든요? 거의 티가 안 나요. 그 다음에 요 녀석. 약간 카키색인데 요 정도? 아까 노란색은 이거 카키색. 그 다음에 찐 초록. 얘는 좀 티가 많이 나겠다. 다음에 마지막에 초록색에 골드 펄 잔뜩 들어간 거.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인데 이렇게 실제로 메이크업 할 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. 그 다음에 남은 것들은 거의 아이라이너나 마스카라 같은 것들인데 이렇게
뭐가 있냐면, 일단 무난한 거부터 소개를 드리면, 어떻게 해야 되나? 여기다가 이번에 해볼게요. 브라운 컬러의 아이라이너. 근데 이거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. 이거 워터프루프 기능이라든지 번짐은 어떤지 모르겠는데, 일단 그려지는 게 너무 스무스하게, 선명하게 그려져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. 얘는 트렌드 잇 업 스테이트먼트 라이닝 브라운 컬러입니다. 그 다음에 얘 조금 특이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. 자, 블루 컬러 게다가 블루 펄이 들어간 아이라이너고요. 근데 예쁘죠? 그리고 얘는 네이비 컬러의 펜슬 아이라이너. 이렇게 색깔 진짜 예쁘다. 그 다음에 초록색. 아까 그 아이섀도우랑 같이 하면 예쁠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요. 살짝 펄이 들어간 그런 느낌이에요. 그 다음에 핑크색. 어머, 얘는 아이라이너 아니고 립 라이너였네. 아이라이너인 줄 알고 산 것 같아. 뭐 괜찮죠. 뭐 립라이너 있으면 좋으니까 립라이너요. 그다음에 얘도 좀 갖고 싶었던 거. 이상하게 화이트 컬러 아이라이너를 예전부터 갖고 싶었단 말이죠. 평소에 그릴 것도 아니면서 갖고 싶었어. 이렇게 생겼어요. 되게 예쁘게 생겼다. 진짜 화이트. 왼손으로 그러니까 진짜 못 그리네. 근데 진짜 엄청 선명해요. 아이라인 그릴 때 진짜 잘 그려질 것 같아. 아, 오른손이었으면 눈에다가 바로 해볼 텐데.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. 다음에 제가 한번 꼭 그리고 영상을 찍어볼게요. 그리고 매니큐어로 이렇게 두 개를 사가지고 여행 다닐 때 잘 바르고 다녔고요. 특히 실버가 너무 예쁘더라고. 이렇게. 이게 약간 피그먼트가 질감이 좀 있어가지고 까슬까슬한 그런 질감으로 마르는 매니큐어라서 좀 신기했어요. 그래서 화장품 소개는 끝났고 다 지우고 왔고요. 다음은
색채와 팔레트입니다. 사실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아닌데 뭔가 이게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. 소장 욕구를 자극하게 생겼다 그래야 되나? 또 괜히 여행 중이니까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뭔가 그림 그리는 그런 로망 같은 걸또 자극하더라고요. 저도 이거 구입하고 나서 처음 열어보는 것 같아요. 여기 한 칸마다 고체 물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약간 초콜릿 같이 생겼네요. 그쵸? 열어볼게요. 아, 이렇게 하나씩 낱개로 포장이 또 돼 있네. 이건 몰랐네. 붓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아닌가? 어, 됐다. 와, 진짜 작다. 이거 봐. 이렇게 끼면 좀 길어질 것 같긴 합니다. 이렇게. 아, 근데 진짜 작다. 제가 본 붓 중에서 제일 작은 것 같아요, 사이즈가.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낱개 포장이 되어 있는데, 아, 진짜 귀엽다.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지금은 고체 상태인데 아마 물 묻혀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물감 칠할 수 있겠죠. 그래서 포장을 뜯어가지고 여기 쏙 넣으면 딱 들어갑니다. 이것들도 다 포장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신기.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걸 소개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행주, 이게 무슨 스웨덴 특허를 받은 그런 행주라고 하더라고요. 되게 빳빳하게 되어 있지만 물을 붙이는 순간 굉장히 부드러워지면서 이렇게 행주로 잘 쓰다가 또 말리면 바로 이렇게 또 빳빳해지는. 또 이거는 무미 행주고, 제가 카모메 식당 영화를 좋아하는데 핀란드에 뭐
거기에 식당이, 실제 식당이 있거든요. 거기서 팔고 있는 이 카모메 행주도 구입을 했습니다. 그리고 I love Stockholm. 여기 보면은 이렇게 스톡홀름의 유명한 것들이 그려져 있어요. 그리고 그리고 고양이 키우는 친구들한테 선물해 주려고 이렇게 고양이 행주도 샀습니다. 귀엽죠? 그리고 이건 진짜 아까워서 못 쓸 것 같은 무민 행주인데요. 색감이랑 분위기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? 그리고 마지막은 크리스마스 행주. 친구 중에 크리스마스를 진짜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주려고 샀어요. 너무 귀엽죠? 색감도 귀엽고 이렇게 애기들 노는 것도 귀엽고 여기 이렇게 사슴 술로 빼꼼 나와 있는 것도 너무 귀여워요. 그래서 이렇게 오늘 여행지에서 산 물건들이랑 화장품, 기념품, 선물 등등등 소개해보고 또 소리 내보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. 오늘 영상은 좀 길게 편하게 이렇게 수다 떠는 느낌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친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느낌으로 편하게 찍어봤는데 여러분들도 좀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고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.